네, 키움 모닝노트 오늘 서상영 팀장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뉴욕장 이번 주 첫 거래일이었죠. 화요일장이. 네. 일단 반등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옐런 그 재무장관 지명자 청문회 이야기를 장중에 굉장히 좀 많이 했던 것 같고 빅테크 종목들도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분위기 좀 볼까요? 일단 장 초반만 하더라도 기업들의 실적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호재성 재료가 유입된 일부 제약 바이오 업종들 그 다음에 투자 의견 상향들 보통 이제 장 전에 나오니까 네네.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좀 보이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부터가 이제 문제인데 옐런 원장이 이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이제 추가 방향책 한답니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달러 뭐 시장이 바뀌겠다 알려져 있던 내용이죠.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그 내용들의 변화를 한 모습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뒤로는 뭐 여전히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법인세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 법인세 인상과 관련돼가지고 네. 인상을 하겠다. 근데 뭐가 있냐면 코로나 이슈가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경기가 완전히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기에는 여전히 좀 힘들다. 그 다음에 이제 경기 부양책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차피 앨런 연준 의장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금 현재 연준하고도 소통이 잘 돼 있는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일단 추가 부양책을 적절히 쓰게 되면 당연히 인플레가 올 수가 있다. 경기 회복되면.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코로나 이전으로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준 그 앨런 재무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한마디로 통틀어서 얘기를 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것들이 돌아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경기에 조금은 조심스럽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조건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인상이라든지 월요일의 규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서두르진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장 큰 법인세나 법인 인하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봤던 게 대형 기술주들이죠. 그렇죠. 네. 자사주 매입도 많고 뭐 비용 절감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장 후반의 움직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뭐 새로운 규제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쓰지 않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알파벳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좀 폭등을 했고 특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투자 의견 상향 조정까지도 나오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뭐 그게 큰 흐름이고 부양책을 적절히 쓴다니 그러면 에너지 업종 올라가게 될 거고 산업재 올라갈 거고 국채금리 올라야 되는데 국채금리는 아까 인플레 관련된 언급들을 하는 것들을 보면 쉽게 올라가지 못하고 좀 오늘 취임식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기다리면서 네. 채권 시장에서는 조금은 이제 방어적인 움직임을 보여서 보합권에서만 움직였거든요. 네. 거기다가 이제 금융주가 최근대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부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언론에서 화두가 됐던 거는 이제 이 앨런 의장 발언도 발언이지만 네, 네. 뭐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뭐 종목 중심으로 좀 봐야 되니까. 그렇죠. 종목에서 가장 크게 화두가 됐던 부분들은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차입니다. 일단은 엑스팽, 샤오팽 같은 경우는 그 테슬라 있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오토 파일럿? 네, 네. 그것하고 거의 유사한 NGP를 발표를 합니다. NGP를 발표를 하면서 거의 13% 폭등을 해요. 그 다음에 GM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GM의 이제 전기차 그 부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벤처 그 기업 쪽에 투자 전략적 뭐 전략적 제휴를 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하면서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러면서 10%가 폭등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자율 교통 수단을 확장을 하고 이게 주류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무조건 도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점이 특징이고요. 아마존하고 포드 같은 경우도 자율전기차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알파벳은 자회사인 웨이머를 통해서 뭐 자율주행차 개발하고 있고
지리 그 바이두하고 지리 자동차하고 합해서 또 하고 있고 니오도 그렇고 애플도 아직은 뭐 초기 협상 기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업체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제 보면 그 샤오팽 엑스팽 그 자율 오토 시스템을 딱 발표 NGP를 발표를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GM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투자를 그 전략적 제휴를 하고 나서부터 그 해외 쪽의 경제신문들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다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이 당연히 올라갈 수 밖에 없죠. 이제 그게 이제 두 개의 축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연준의장의 발언에 따른 대형기술 쪽 강세, 플러스 반도체 업종 상승,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그 전기차와 관련된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강세를 보인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봐야 되는 거는 그, 그 이외의 것들, 좀 보면 이렇습니다. 대체로 반도체하고 뭐 대형기술주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인 거고 네. 이 길레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 의견 상향 조정 특허 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튀고 그다음에 뭐 페이팔이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여전히 그 IT 쪽에 관련돼가지고 상당히 좀 우호적인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카드 쪽에서 좀 올라갔고 에너지 업종도 올라갔고 이쪽 산업재 쪽 올라갔고 이게 가장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넷플릭스 실적이 넷플릭스는 실적 발표를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시간 내로 지금 현재 12%. 거의 12% 13% 정도 폭등을 하고 있는데 실적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뭐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자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이미 어느 정도 애견된 내용이에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지난주에 디즈니가 갑자기 빠져요. 디즈니가 훅 빠진 이유가 뭐냐면 그때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디즈니의 가입자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디즈니의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 수가 그 넷플릭스보다도 성장이 좀 둔화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디즈니가 좀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급증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가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오늘 결과가 나오면서 12% 13% 폭등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판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네. 시간 내로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그게 이제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나 이런 쪽에 0.2% 정도 상승을 하는 네.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차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시간 내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그 수급이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네, 중요하죠. 네. 그렇죠. 38분이니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봐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좀 있는데요.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급등을 했죠. 네. 그 뭐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뭐 일부 그룹주의 문제가 뭐 과거에도 뭐 총수 문제가 있을 때 다 올랐거든요. 네, 네. 그것 때문에 뒤돌림 현상이 나온 거 하나하고 전기차 관련된 자동차 업종의 급등은 이미 지난주에 그 이슈 나왔을 때 나왔었어요, 뉴스가.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해외 쪽에는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그 애플 관련된. 네네. 근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이라든지 어느 공장 이용하고 어떤 기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어제 갑자기 또 외국인들이 쓸어 담으면서 또 폭등을 했죠. 네. 그러니까 과거 기사를 가지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급이 쏠려버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폭등락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또 앨런 연준의장에 대한 기대, 추가 부양책과 관련된 기대는 여전히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니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미국 증시 상승 요인들은 네. 대부분 다 어제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여기서 더 폭등을 하거나 그러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안정을 찾은 가운데 위아래로 그 다음에 개별 종목들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종목 장세가 좀 펼쳐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종목들이 대형주 중심으로 가게 되면 지수가 여기서 더 튀는 거고 그게 아니라 방금 전에 그 뉴스 브리핑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일부 중소형 종목으로 가게 되면 그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상승 종목수가 더 커질 것이냐. 그렇죠. 그 차이가 되겠네요. 네네.
그렇군요. 한 가지만 좀 더 하면은 미국도 지금 이제 그 실적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먼저 금융주들이 먼저 나왔을 것 같은데 간밤에 금융주들의 저기 그 주가 움직임 별로 좋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간 내로는 빠졌다가 자사주 매입 이슈가 불거지면서 장중에 이제 1% 넘게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예상보다 크게 잘 나왔어요. 잘 나오면서 시간 내로 상승을 했는데 장 시작하자마자 그쪽에 대해서 금융주 전체적으로 매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낙폭을 확대하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다른 금융주들도 다 밀렸고요. 그 부양책 자체가 적절히 나온다라면 네. 금리가 당연히 올라줘야 되는데 금리는 보합권. 거기다가 옐런 연준의장 같은 경우도 적적으로 뭐 뭔가 조치를 취해서 인플레가 튀고 뭐 이런 내용보다는 뭐 코로나 이전까지는 뭐 새로운 정책들을 펼치거나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뭐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그 쉽지가 않다라는 점들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초 대비 상승폭이 컸던 종목도 중심으로 해서 좀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이슈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중국 증시는 좀 한 1% 가까이 빠졌는데 네. 그동안 상승폭이 컸던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도 중심으로 빠졌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로벌 주식시장이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지금 차익 요구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이것들의 물량 소화 과정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 대신에 이제 호재성 재료가 나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물량 소화를 다 하고 반등을 주지만 그 기간이 과거처럼 며칠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라 짧게 끝난다. 이게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 자체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를 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 기간은 짧게 수익은 빨리 확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보면은 연말 연초 이후에 쭉 올라왔던 시장에 일단 브레이크는 한번 걸렸다. 그 정도까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있으면 되겠네요. 그게 이제 9월 달에 걸렸었는데요. 10월 달에 갑자기 11월 달에 외국 헤지펀드들이 글로벌 전체에 다 뛰어들어서 폭등을 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 흐름이 지금 현재 다 막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키움 모닝노트 서상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